방에서 어떻게 된 걸까? 교통사고 환자가 도로에서 감쪽같이 사라져? 시신을 누가 옮겼나? 그만 좀 해. 한별이 잃어버렸다가 이제 찾았어. 한별이 지 엄마 집에 있었잖아. 잃어버리긴 뭘 잃어버려. 유인아랑 같이 있었다며. 아씨. 아무튼 한별이 일이라면 오버라니까. 한별이 네배 아파 낳은 딸 아니라고. 걱정도 안 되지, 넌. 내 말이 맞았잖아. 한별이 찾았잖아. 잔인한 거야? 냉정한 거야? 너 조금이라도 한별이를 네 딸로 품어줄 순 없어? 아주 귀에 지진나겠어. 아, 지긋지긋하다고. 진짜 솔직히 말할까? 난 차라리 한별이도 정혜수랑 같이 사라졌으면 좋겠어. 너 다시 말해봐.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어? 네가 그러고도 사랑이를 낳고 사랑이 엄마가 될 자격이 있어? 아, 이거 너라고! 세영아! 세영아! 세영이는 괜찮은 겁니까, 선생님? 다행히 산모는 며칠 쉬면서 안정을 찾으면 됩니다. 아이는요? 유방입니다. 지우씨. 세영아, 괜찮아? 사랑이는 괜찮은 거지? 어? 안 돼! 안 돼! 정혜수가 저주했을 거야! 내가 예수한테서 당신을 빼앗고 내 감옥 가겠다고? 그런 거 아니야. 그만해, 세영아. 지금은 예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몰라. 누가 그런 짓을 했든 내가... 아니, 당신이 예수를 지옥으로 떠밀었어. 우리 천벌 받는 거라고, 지금. 천벌 따위 겁내지 마. 그딴 거 없어. 아니, 있다 해도 너랑 나는 안 받아. 이미 가버린 사랑이는 불쌍해서 어떡해. 어떡해! 어떡해!